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이승기 머리로 잘 알려진 헤어스타일 제가 시연 한번 해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옆머리 짧게 느낌 한번 자르고 앞머리도 앞쪽이 살짝 길어지는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시간이 현장에서 빨리 진행하시려면 첫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리퍼를 사용해서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머리로 쭉 올린다는 느낌으로 형태 끝까지 한번 올려서 커트 한번 시연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리퍼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점은 옆 라인에 이렇게 빗을 대시잖아요. 이 빗이 자른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고 자른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고 자른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손을 대시고 딱 안정감 있게 손가락 느낌으로 두상을 대신 다음에 이렇게 안정감 있게 올라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옆 라인을 잘라주시고요. 브랜나로 가는 앞쪽 라인이 가운데만 길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바로 잘라버리겠습니다. 구렛나루 느낌이 좀 예뻐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옆 라인 사이드 먼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빗을 이렇게 옆으로 대고 사선 느낌으로 목선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지금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이드를 자르셨으면 바로 라인 이렇게 두상의 느낌 볼륨선 만드시면서 옆 라인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사이드도 동일한 느낌으로 커트 해주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클리퍼로 어느 정도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윗라인에 레이어 내시고 형태감 맞춘 다음에 디테일하게 연결 다시 하겠습니다. 윗라인 자를 건데요. 이 윗라인 자르실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레이어를 모두 다 일직선으로 해서 라인을 두상 느낌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층을 낼 건데요. 예를 들면 앞쪽 머리숱이 조금 없으시다. 너무 이렇게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의 디렉션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포인트 컷과 브론트한 느낌의 커트의 차이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느낌이 아무래도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잘리기 때문에 좀 내렸을 때 좀 더 자연스럽고 머리가 이렇게 율동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무래도 브론트는 느낌 자체가 좀 딱딱한 느낌이 좀 더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머리 자를 때 윗라인 자를 때는 포인트 컷으로 하는 편입니다. 앞쪽까지 두상 각도 그대로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길이만 조금 남겨둔다는 느낌으로 옆 라인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지금 약간 90도 약간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자르고 있어요. 느낌 사이드로 살짝 오면서 저는 디렉션을 굳이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사이드는 짧게 느낌을 약간 줄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디렉션을 하지 않고 다 두상 라인 90도 느낌으로 조금 조금씩 이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뒷 라인도 연결, 사이드도 연결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그대로 모서리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약간 이쪽은 싱글링으로. 뒷머리도 연결하겠습니다. 어차피 레이어드한 느낌이기 때문에 좀 층을 좀 내는 느낌으로. 저는 남자 머리 자를 때 조금 이렇게 다 쪼개서 정교하게 자르면 너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를 때 이 라인의 가이드를 먼저 한 라인을 만듭니다. 이 라인의 중심 가이드에서 가이드를 만든 다음에 사이드 이 부위와 지금 가이드 있죠? 이 부위와 좀 전에 잘랐던 느낌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느낌해서 길어지는 부위 있죠? 이 부위만 중간에 잡고 커트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정교한 느낌의 커트를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반대편 라인도 동일하게. 어차피 자연스럽게 라운드가 되니까 지금 이제 베이스 커트는 다 마쳤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싱글링 하면서 옆 라인 잘라 보겠습니다. 싱글링으로 뜨는 부위 정확히 보면서 어느 정도 길어질 건지 전체적인 밸런스 보시면서 커트를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어디가 길어졌나, 어디가 짧았나, 느낌. 전체적인 밸런스요. 이승기 느낌의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얼굴형이 강하게 생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하는 크롭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스타일은 얼굴형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나 조금 앞머리 느낌의 숱이 너무 좀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해서 스타일링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각이 약간 지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있어요. 정교하게, 최대한 정교하게 한번 자르고 있습니다. 옆라인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면 뒷라인도 자연스럽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튀어나온 거 있죠? 이런 부위에 살짝.
남자 머리 대체적으로 이어라인을 너무 이렇게 바짝 올리게 되면 이어라인의 귀 윗부분 있죠. 이런 살 부위, 이어라인 살 이어, 이 부위. 이 부위를 너무 이렇게 머리카락 윗라인까지 하게 되면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느낌으로 형태를 둥근 라인으로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커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태감이 조금씩 느낌이 나오네요. 짜자자자잔. 느낌이 어느 정도. 뒷라인도 깨끗하게 느낌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너무 긴 부위는 조금씩 잘라주세요. 솔직히 이제 뭐 머리랑 이런 두상 같은 경우나 머리 고객님들은 대부분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딱 상품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스타일대로 머리가 자라 있고 어떤 부위는 어디가 크고 어떤 부위는 많이 찌그러져 있고 뭐 이런 분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보면서 생각하면서 커트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부위를 자르셨다고 하면 너무 튀어나와 있는 부위 있죠? 그 부위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틴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틴닝으로 나와 있는 부위만 포인트로 느낌 살짝 이런 식으로 손으로 보면서 느낌 그리고 윗라인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느낌의 이런 라인이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너무 무겁게 떨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무겁게 떨어지면 전 안 이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숙바위로 라인을 잘랐다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끝에만 끝에 느낌만 이렇게 좀 모량을 주면서 저는 커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얼굴에 센터를 맞추실 때는 가운데 이렇게 길어지는 부위 센터를 맞추실 때는 코 중심에서 센터를 약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십니다. 조금 답답해 보여서 옆 라인 조금 수술 좀 더 쳐볼게요.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커트를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과 어디를 잘라야 더 예쁠까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서 커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이 정도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저는 머리를 좀 말린 다음에 커트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말린 다음에 약간 싱글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대칭 느낌, 바위 느낌과 코선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 라인 대보시고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느낌 어느 쪽이 더 긴가 짧나 느낌 보시면서 형태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고요. 느낌 조금 더 저는 깨끗하게 옆머리는 약간 형태의 느낌을 끝까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가운데 느낌이 너무 길어서 저는 느낌 조금만 가운데 없애겠습니다. 좀 내추럴하게.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으로 형태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저는 왁스를 한번 바르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남자 머리 스타일을 연출 한번 해봤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